싹이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나무들도 파릇파릇해졌습니다. 청신 빌리지 주변에도 푸른 새싹이 가득 찰 것입니다. 작은 새싹부터 지켜보는 재미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생명력 있는 들꽃처럼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싶네요. 할미꽃. 어르신들이 정성스럽게 캐서 화단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 할미꽃이 우리 나이 때에 참 이 자연이 많은 꽃입니다. 시집 보낸 할머니가 친정 엄마가 그 딸 그리워서 산 꼭대기에 중턱에 올라와서 딸네 집 쳐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할미꽃이 됐는데에 우연히 산에 신선봉에 올라가다 보니까 할미꽃이 그 귀한 할미꽃이 눈에 띄었어요. 그거 보니까 가슴이 너무 아려하고 아파요. 그래서 우리 정심에 뒤뜰에다 갖다 옮겨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6명이 아주 작업을 했습니다. 그냥 쑥쑥 뽑아다 심으면 다 죽나 봐. 그냥 물을 떠가느라 물이 이게 그냥 그냥 냉이 삼촌을 어서 어떻게 만나갖고 저 끄는데 저기다 물을 몇 병을 가져가고 끓이고 올라가갖고 이렇게 파다가 물을 주고는 반죽을 해야 돼. 그래갖고 그냥 흙을 물을 넣어서 이놈의 떡을 만들어서 이만큼에다가 푹푹 심은 거예요. 귀한 꽃을 이렇게 옮겨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생님들, 언니들, 형님들 요거 보면서 많이 즐거워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방 대형의 전가마솥 교체 및 설치 완료. 더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저런 거는 기계가 좋아가지고 점화도 자동 점화돼요. 열이 식 예전에 수동으로 이렇게 막 움직였거든요. 요건 이렇게 참 좋아요. 자동. 네, 자동으로. 화력도 세져가지고 조리 더 빨리 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그게 막 한 시간씩 이렇게 걸렸는데 네. 지금은 그냥 화력이 세니까 뭐 15분, 20분 안에 다 끝나버려요. 그것은 살짝만 익혀야 되는데 야채 같은 건 너무 화력이 약하면은 너무 무르게 익었구나. 화력이 약하면 그 익을 동안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 이런 건 이런 거는 살짝만 볶아야 되는데 갑자기 그거 같은 경우는 화력이 약하니까 그걸 계속 젓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화력이 약하니까 그 음식 맛도 떨어지고 이게 금방 끓잖아요. 금방 이렇게 벌써 불 붙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며칠 안 1분, 2분 끓다 되잖아요. 미리 끓어버려야 돼요. 화력 조절이 요리의 비결이군요. 항상 신선한 재료를 맛있게 요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가마솥으로 앞으로도 맛있고 건강한 요리 부탁드립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조사. 일상을 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업부에서는 입주민 개인 면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몇 시에 주무세요? 12시. 왜 이렇게 늦게 주무세요? 계속 오전에도 누워 계시고 오후에도 누워 계시고 하니까 잠이 늦게 드시는구나. 아니 그럼 혼자 있어요? 방에만 계세요? 62. 아까 똑같대요. 아주 정상. 네. 입주자 건강을 위한 의료기구 소개. 무엇보다 체온 관리가 건강에 중요한 비결입니다. 어르신의 도움이 될까봐 그런 거를 장기도 체온이 떨어지면 장기가 기능 저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겨울에도 차가 차를 시동을 걸 때 그냥 시동 걸고 바로 출발하면 안 되잖아요. 시동 걸고 워밍업을 좀 한 10분 정도 해야지 엔진이 깨지지 않잖아요. 근데 몸이 찾았습니다. 그러면 장기가 흡수도 하고 분비도 되고 소장, 대장이 연동 운동하고 밀어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얘가 찾으면은 기능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36.5도는 면역력하고 똑같은 얘기죠.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혈액순환도 안 되니까 기력도 떨어지는 것이고요. 뜨거우시면 바로 놓으십시오. 뜨거우시면. 자, 보셨죠? 예, 예. 몇 초 걸렸죠?
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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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안 뜨거운데. 어머니. 어머니 뜨거우세요? 지금은 안 뜨거워요. 안 뜨거우세요? 고온인데 피부가 뜨겁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고온에서 계속 누워있죠. 아 여기에도 이제 원조대전이 있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가 대한민국 나라사랑 미술대전 특선 입상 박승춘 입주자 어르신 입선을 기념해서 소소하게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기 청신빌리 좋으니까 바로 그냥 내 소자같이 내려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하다 보니까 옛날 그 쓰던 가락이 생겨갖고 된 것 같아요. 글씨는 제가 좀 머릿속도 글씨 잘 썼어요. 그래서 음악 예술 쪽에 뛰어나시는 그 대한민국 아카데미 미술협회 주관하는 대한민국 나라사랑 미술대전에 우리 박승춘 어르신께서 특선을 하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먼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승아 어르신 그리고 직원을 대표해서 원장님께서 축하의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청신 빌리지 와서 이렇게 좋은 사과를 타게 돼서 참 좋습니다. 특히 우리 청신 빌리지 시설, 사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또 원장님, 본부장님, 또 그의 직원들이 많이 서해실에 도움을 많이 줘갖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주한 청신 빌리지 감사합니다.